해제와 쿨밀까지 할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물선인 자체는 좀 살리면서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역시나 뇌제는 상대편의 어떤 이 버프를 보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카운터가 좀 잘 되죠. 아 이거 물선인 벤 안 당할 거라 생각하고 해제가 좀 부실하니까 광역 해제인 물 오락함을 막으면은 내가 면역 계속 상시 두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유마르 선수가 좀 좋죠?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다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이렇게 되면 면역이 사실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삼라만상이라는 카드는 있지만 와, 여기서 맞아요, 풀타임 맞아요. 밀면서 도발 걸 수 있는데 도발 돌 저항이 뜬 것 같은데요? 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면역을 쳐서 일단 막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자 근데 이거 물 레제가 선턴 잡아가지고 피를 깎고 투혼 기내가 채워준다면 자 이러면 스택을 또 한 번 주게 돼요. 4스택을 그렇죠. 여기서 자 망각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 일단 망각은 걸었지만 지금 당장 킬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여기서 야 동기로 막아야 돼요. 동기로 일단 잡아내나요? 잡아냈어요. 마이슨 집에 갑니다. 자 여기서 도발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거 지금 물 응용사가 바로 잡힐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응용보다는 잡을 것 같습니다. 힐이 없는 상황이라 아 게다가 상남한상까지 전생술로 살려가지고 자 3번 스킬 쓴 다음에 레이어 3번 자 연계를 한번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걸리지 않는데 슬로우 정도 묻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디네가 다시 한 번 더 3번 스킬을 쓸 수밖에 없죠. 저 슬로우 때문에 이러면 뇌제는 또 노래 번쩍 뜨죠. 그렇죠. 이러면은 50% 또 잡담으로 들어옵니다. 스택을 올리기 위해서 버버리 모습 자 망각을 한 번 더 걸고 마도사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뇌제 한 거 나요? 아 그냥 해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도발 도발을 걸어버리고 자 누구를 타겠 뇌제 바이슨 바이슨 그러면은 망각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상대방을 잡는 게 키포인트겠죠. 근데 딜러가 지금 바이슨이 방어력 약화를 걸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한번 면역 풀릴 때 전생술로 일반 역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생. 일단 지금 전생술은 풀을 줄인다는 용도입니다. 어차피 지금 풍운진에도 면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음 전생술 때 한번 크게 승부를 한번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운디네 쿨타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한데 여기서 자 한번 게이지가 밀었어요. 자 게이지가 굉장히 잘 밀었고 방어력 하나 걸렸고 도발도 걸린 상태입니다. 이거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려워요. 역속 도발이 걸렸어요. 자 이번 턴에 자 면역 이거 킬쳐도 되죠. 스텝 어차피 5택이라서 그렇죠. 자 망각을 좀 풀렸고요. 망각을 풀렸고 다시 살렸다. 자 그리고 5택으로 줄여버리고 바이슨 이러면은 바이슨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망각 걸려서 보내고요. 자 바이슨을 보낼 수 있겠지만 스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지금 예 마도사로 마무리하고 자 망각 상태라 스택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 속성 3마리라 사실상 비스트라이더로는 딜 자체는 힘들어 예. 보이긴 합니다. 외제가 두고두고 지금 계속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불 비스라이더랑 풍운제 둘 다 물레제 스택을 올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긴 해요. 3스택 자 느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방어력 약화까지 방어력 약화 잘 들어갔어요. 오세요 선수 다시 3남은 상으로 5스택 만들었고요. 이러면은 뭐 원하는 몬스터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네, 비스라이더 빨리 내리가면 좋고요. 아니면은 온디네 잡아줬고요.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이거 온디네가 힐을 합니다. 하지만 스택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요. 스택 둘 지금 당장 마도사의 네. 스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노려주는 것 같은데 마도사의 스택이 없고 면역이 없을 때 그리고 영혼수호가 없을 때 비스트라이더의 방어력 약화가 치명타로 들어가주는 그 변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면서 낮은 확률이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물레제가 스택을 쌓아가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레제가 정말 끊임없이 일하네요. 자 영혼수호 걸려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쪽을 노릴지 아 방어력 약화는 들어갔는데 데미지 자체가 막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망각을 걸고 하나요? 아 망각자가 그 망각마저도 안 걸리면서 스택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희망이 없죠. 결국 예. 포기를 합니다 유마라. 자 오세루 선수가 정말 다리에는 굉장히 무섭고 지금 오세루 선수가 노리는 건 그렇죠 지 풍화백의 한 방인데 풍화백으로 계속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건데 이 마저도 사실 물마도사도 있고 풍 스파이 서퍼가 쿨타임을 밀어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작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그이든 네. 옥명무사, 옥명무사 오늘 일 잘했거든요. 일 잘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화백보다 지금 풍 서퍼가 먼저 턴을 잡는다면 자 지금 쿨타임 밀어주면서 화백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공세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쉴드 먼저 턴을 잡았네요. 잘 지우고 비나가 불. 그러면은 불세력까지 턴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아 기절은 안 당했습니다. 도발을 걸었고요. 도발. 자 풍 서퍼가 다음 턴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방어력 약화. 망각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불바이슨보다는 먼저 턴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서퍼가
오세로 선수가 굉장히 빠르네요. 단단하면서 빠르기 때문에 지금 김하루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우름 약간까지 걸려 있어요. 거의 테너까지 들어왔고요. 이거는 뭐 스카이 서퍼 한번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잡을 수 있는 여유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더. 아 근데 이거 잡아버리면은 망각이 지워지면서 살아나는 상황이라. 아 근데 아이고 버텼어요. 신뢰 같이 일단 치료 남은 상황이고요. 야 그래도 망각. 아 근데 폭주 여기서. 아 여기서 폭주. 여기서 스카이 서퍼 마무리. 옥명무 잡죠. 옥명무 잡고 마무리하고요. 옥명무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퍼까지 마무리. 아 바로 예. 마무리 못했어요. 그 살짝 그 불슬레이어보다 이 풍서퍼 공속이 낮아가지고 풍서퍼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그림이 나왔네요. 야 네. 결국은 유니콘이 그렇게까지 밴다고 하다가 결국은 할 일을 하네요. 그렇죠. 아 사실 이 유니콘이 먼저 선픽으로 나왔을 때 유니콘을 견제할 수 있는 몬스터들을 빨리 뽑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게 풍유니콘에게 당하는 몬스터 3마리를 전부 다 뽑아놨다 보니까 이에 부랴부랴 불속성을 뽑더라도 이미 조합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풍유니콘이 일하기 전에 거의 태산으로 한 방에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풍화백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우마루 선수가 당하게 되었네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블리프레트의 벌떡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적인 요소가 결코 우마루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뭔가 아예 주도권을 뺏길만한 몬스터 같은 것들을 배낭이 좋을 것 같은데 뭐 토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슬레이어? 근데 분명 유마루 선수의 블리프리트가 이전 세미파이널까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예. 물마도사가 밴을 당합니다. 자 마도사를 밴했다는 것은 블리프리트 망각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방어 약화 혹은 불비스라이더의 방어력 그 약화에다가 이 풍타디를 같이 쳐서 그대로 잘 걸렸고요. 잡아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아유 반격이 터졌네요. 이게 첫 턴에 못 잡으면 이렇게 반격 변수가 계속해서 있을 건데 반격 적재적소에서 잘 터졌고요. 여기서 그렇죠. 대길동으로 수면까지 이어집니다. 수면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불슬레이어로 긁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이쁘게 잘 재웠어요. 예, 첫 턴에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면역 한번 씌우겠죠. 자 그럼 이제 화백은 뭔가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성남한상 안 쓰기에도 좀 그래요. 왜냐면 슬레이어에게 턴이 가면 전부 다 기절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벌떡. 그래도 비스트라이더가 먼저 턴을 먹으면서 폭주가 터지면서 한 마리라도 의지가 씌어졌습니다. 자 화백의 거의 태산 아예 못 쓰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절은 없어요. 자, 기절을 못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삼라만상을 아낀 유마루 선수자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 기절이 당했어야 삼라만상에 기절이 플러스되면서 들어갈 텐데 지금 화백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일단 근데 삼라만상 쓰면 수면은 거치기 때문에 일단 삼라만상 쓰기 써야 돼요. 이게 화백이 중요했던 이유가 화백이 살아있을 때 전생으로 깨웠어요. 전생술로 화백 자 벌떼산 쓰고 자 일단 이 화백이 정말 중요했던 카드인 이유가 저 오라클을 견제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무로라크를 그나마 전생술로 견제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근데 불비스라이더 내리게 되면 화력 자체가 되게 급감하게 됐죠. 그래도 한방한방 한방 강한 브리프리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수 있으려나요? 삼라만상을 쓰지 않고 거의 태산으로 쓴 건 좋은데 극대되는 바람에 지금 면역 둘이에요. 아 지금 슬로우 때문에 제대로 턴이 연계되지 못했죠. 이거 슬레이어 잡을 수 있... 잡아냈는데 이게 이프리트가 공업에 속업이 있으면 딜이 말도 안 되거든요. 야 근데 욕심성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불비스라이더를 잡아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역속 크립! 자 여기서 포르 벌떡까지! 이거는 그래도 확실하게 잡아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못 벗겨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르가 됩니다. 유마루 잡혀버리면은 자 지금 이거는 유마루 선수가 삼라만상을 면역 위에 쓴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저 불슬레이어 단 한 마리를 위해서 삼라만상을 쓰면서 그렇죠. 공업이랑 소업까지 해서 한 방 딜을 높여주려고 그랬더니 하늘이 그것이 갸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슬레이어가 잡히면서 비스트라이더가 살아있던 게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확실하게 오라클 잡아냈습니다. 호세로 선수 탱키한 눈장의 정점이었던 선수인데 이거 지금 1대1로 버텨버텨가면서 지금 한수 잡아가나요? 방어력 약화가 걸렸는데요. 방어력 약화는 답이 없네요. 예. 자 일단 무기력하게 3대0으로 무너지는 이거는 사실 3대 그냥 무조건 밴하겠죠. 5픽에 뭐가 나오든 밴을 할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암데몬을 처음으로 꺼내든 오세로 선수 공격력 리더로 야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오세로 선수? 암데몬의 위용성 아까 마루 선수가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면역이 없는 오라클 노려주는데 바라카 그렇죠. 그러면서 좀 크고요. 해제해줬고 백일몽으로 CC까지 넣어주는 모습이죠. 힐러 쓰지 않습니다. CC로 걸고 플레이어가 3번 스킬 쓰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죠 확실히. 예.
밤대문이 박무대음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그냥 평타 사용하네요. 네, 하나 빠르게 자르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뭐 물응용사를 빠르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전생군으로 살릴 수 있거든요. 암대문 극딜작 같은데요? 이거 지금 슬레이어한테 평타 맞았는데 거의 뭐 반피 정도가 절반이 절반이 엄청 잘 들어왔어요. 아절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게다가 데몬의 평타도 무시 못할 정도로 딜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그렇죠. 지금 오세훈 선수는 아무래도 물마다 야 이거 이슬 예 극딜작의 확률이 높긴 하죠. 이거 함부로 아무나 잡았다가 이거 데몬 함부로 데몬 잡았다가 데몬 딜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기를 바로 써버리나요? 자 오라클 일단 마법사 스택 빠졌고요. 지속 피해로 죽나요? 아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죽으면 스택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스택이 안 올라가 좋은데. 자 암데몬. 암데몬 데미지 마무리 하나 지울 스택 같은데요. 이거 하나 잡아요. 이거 하나 밀렸습니다. 아 예. 오세루가 이제 컵 대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데몬이 뭐 지금 극딜작이라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자 오세루 선수가 완벽하게 오픽해서 이제 상대방이 불슬레이어 기반으로 물물 불불이다 보니까 그냥 확실한 카운터 보여줬습니다. 아 멋있죠 여러분들이나 뭐 보통에 이제 뭐 경기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 패패스.